네, 현덕의 덕분에 함께해 보겠습니다. MBM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 의상 가지고 뜨겁습니다. 네. 저희 PD님께서는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플라밍고 같다 그러고. 저는 캐바레 온 줄 알았어요. 오늘 시장 뭐 3% 넘게 올라가면은 네. 마치 뭐 무도회장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의 상승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의상을 준비해 봤고요. 네. 오늘장 또 놓쳐선 안 되는 투자 포인트 무엇이 있는지 체크 포인트 키워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일단 외국인이 보는 판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나왔었고 뭐 8거래, 9거래 계속 매도가 나왔던 건데 자 오늘부터 드디어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코스피 시장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왜 판이 바뀌고 있는지 외국인이 지금 이 9거래일 만에 왜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거래일 만에 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부터 들어왔었고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들어와주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외국인이 4조 6천억을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코스피 시장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부터 코스닥 시장 들어와서 어제부터 보면 일단 최소 3천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도를 나서다가 순매수로 바뀌고 있어서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들이 원래는 악재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호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다렸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금리 인상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게 악재다라고 했던 건데 악재가 확정되면서 악재 소멸, 악재 소멸은 곧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일단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견됐던 금리 인상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금리를 올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유동성 회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시장이 안 좋았다가 이제는 이 똑같은 금리 인상인 것인데 경기가 좋다는 자신감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호재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 시장이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현재도 선물 시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지금 실마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거의 항복 수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항복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 살짝 한 발짝 좀 물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스웨덴처럼 자체 군대는 있지만은 외국 군사 기지가 없는 이 비무장 국가의 어떤 그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협의할 게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이 서명할 문서를 작업 중이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한 겁니다. 일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가 며칠 안에 휴전 협상 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우려감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악재가 리오 부총리의 말 한마디로 싹 해결되면서 어제도 중국 급등 나왔고 현재도 지금 중국과 홍콩에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을 급락시켰던 중국의 악재가 일부분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 시장을 짓눌러왔던 긴축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니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첫 손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니까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보신다면 그동안 손실났던 거 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리고. 네. 뭐 하나 했어요? 아니, 저희 채팅방에 또 캔디님께서 그렇게 네. 돌리고라고 제 옷에 맞는데 네. 딱 우리 시장 판을 돌릴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좋습니다. 같이 쳐보실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리뷰 들어볼게요.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 뭐 볼까요? 네. 네. 아프리카 TV 제가 성장주로서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오늘 대부분의 성장주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빠졌던 반도체, 2차전지 지금 추세가 다 우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정말 심하게 빠졌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성장주, IT 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 사고 있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TV도 실적 좋은 메타버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아프리카 TV가 지금은 이제 어떤 동영상 업체입니다만은 메타버스 쪽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 급등하고 있죠. 그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프리카 TV를 제가
목표가를 18만 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로봇 주도 안 했죠? 자, 유진 로봇을 제가 바닥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갔었죠. 거의 뭐 상하가까지 갔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만은 삼성이 어제 주주총회에서 삼성의 미래는 메타버스와 로봇이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히면서 이쪽으로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유진로봇 목표가를 6,5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넘어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 터치가 된 거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바닥권에서 악재가 사라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또 두 개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의 날이었고 유진 로봇도 급등 보여주면서 28%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침에 로봇주를 왜 안 샀을까 고민을 했는데 또 만약에 그 고점에 샀다면 물릴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샀으면 물렸죠. 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따라 사기에는 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최현동 매니저님이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한나기 덕분에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AI, 메타버스 성장 네.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또 이 부회장께서 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삼성전자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실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로봇으로 신사업으로 키우겠다. 이거를 주주총회에서 부회장께서 직접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좀 세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1등 기업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어제 이제 종기 주주총회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메타버스가 로봇 분야에서 신사업으로 적극 키우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디바이스와 솔루션 기대가 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메타버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못 느끼는 부분이 많을 텐데 우리가 실제 그 일상생활을 느끼려면은 메타버스 이제 AR 기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삼성이나 애플이 내놔야 본격적으로 시행 커질 거다라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준비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했고요.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밝힌 만큼 조만간 그 무언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MWC에서도요, 이 메타버스 기기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뭐 연말에 나올 걸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조만간 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삼성에서 내놓을 디바이스 솔루션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메타버스 종목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MB골드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한 강연회를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메타버스 강연회 시작하거든요. 그거 말씀하라고. 네. 그건 이제 네. 그 다음 주도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오프라인 강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하게 될 것도 같은데 어쨌든 메타버스 안에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네. 정말 강연회 같고 오프라인 강연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좀 잘 돼 있으니까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는 그때 네.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제는 메타버스가 단순히 그냥 그림 기대가 아니라 그쵸?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MBN골드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세대 안에서 우리는 무슨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바로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종목은요, 코세스입니다. 네. 바로 디바이스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바이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명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이크로 LED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핵심 장비가 바로 리피어 장비라고 해서요, 이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을 만드는 장비인데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리피어 장비 제작 기술을 유일하게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이제 증강 현실이나 가상 현실이 필수인 건데 이게 이제 그거 핵심이 이 마이크로 LED고요. 이 마이크로 LED의 수율을 올려주는 필수적 장비가 바로 리피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리피어 장비 제작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디바이스 기기를 내놨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코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삼성에 공급한 적이 있고
중국 BOE에도 지금 수주를 통해서 장비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리페어 장비가 지금 그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M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또 이 기기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이 AR 기기 나올 때마다 또 급등락했던 게 바로 코세스입니다. 그래서 코세스는 이 AR 기기, 스마트 기기가 나올 때 가장 핵심 기술인 이 마이크로 LED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코세스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더 드려보겠고요. 코세스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좀 성장도가 다 빠지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조정이 정말 많이 나왔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한 10%대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바닥에서 한번 올라선 만큼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 가능한 거는 바로 이제 이 코세스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이 전고점 근처인 15,500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최근에 저점 부근을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또 화질 선명도다. 그렇죠. 확실한 선명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뛰어들었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15,500원에 코세스를 한번 공략해보겠고요. 손절가는 네. 12,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이번엔 어떤 키워드일지 현덕이 덕분에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에너지 집중. 근데 에너지가 워낙 다양해서 네. 어떤 에너지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 현 정부가 이제 이쪽으로 집중할 겁니다. 다가오는 정부가. 그렇죠. 현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네. 이 정책주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면 현 정부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데 자 원전을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금 원전 쪽으로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윤석열 시대가 좀 개막을 할 텐데 이거를 따라가는 게 바로, 안철수 지금 이제 그 위원장이죠. 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시대 개막에 앞서서 그 같이 지금 안철수 시대도 같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지금, 산업자원에너지부로 바꾼다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안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가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의 시대도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므로써 이제 이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대선 공약을 대부분 윤석열 당선인도 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뭐 외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가지고 지금 에너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갈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상자원부는 외교를 빼고 지금 말 그대로 산업자원 해가지고 이 에너지 쪽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잘못 했다고 지금 한 목소리 냈던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이라고 안철수 지금 이제 그 위원장이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믹스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해왔던 건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본격적인 모습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테마주가 많이 올랐고, 제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직 진짜 수혜주인데 안 올라온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혜주인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까? 네. 좀 무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사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됐을 때는 다른 것들은 솔직히 다 테마주라서 네. 이익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는요.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자, 이 두산중공업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SMR 쪽에서 그냥 일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새롭게 원전 그 원전을 잘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일단 채권단 관리를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23개월 만에 졸업을 했는데 정말 뭐 많은 것을 매각하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6년까지 가스터빈이나 풍력 SMR에 6,50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한울 일단 제일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할 게 뭐냐면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그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2조 원대 계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한울 원전이 바로 재개되면은 2조 원대 사업이 재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연간 매출만 2천억 늘어나고 이익이 수배억 바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울 그 공사가 재개됐을 때 바로 숫자가 찍히는 게 두산중공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1등 SMR 기업 이 뉴스케일파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올해 상장할 전망인데요. 여기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뉴스케일파워가 어디에 어떤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은 두산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뉴스케일파워에 지금 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공급하고 있어서 같이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2027년까지 약 3조 3천억 규모의 주요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최강구로 갔을 때 바로 매출이 나오고 숫자가 찍히는 게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한신기 이런 종목들은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올라와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죠. 본격적으로 신한울 원전이 이제 좀 그 다시 재개됐을 때 올라갈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수주가 나왔을 때 급등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요 저점이었던 2만 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헐 직접 대장을 노릴 줄 몰랐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네.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오늘 4시에 무료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나고 있는지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악재가 끝났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소외되고 있다면은 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